자, 우정훈이 남과 현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매주 나와서 연설을 하고 싶은데 매주 그 미친 광남행이 타고 다니는 곳에 제가 영상을 채집하고 다니면서 다시 모든 것 되게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도 갔다 오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광남이 있는 것까지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천에서 동이천 광장에서 찍었던 영상이라 제주도 영상은 지금 제가 메모리 카드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못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인천 제2차 집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은 각 외부에는 공개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나오지 않은 집회 영상입니다. 잠깐 세워주세요. 멈춰주세요. 영상 잠깐 멈춰주세요. 첫 번째 영상에 보시면은 경찰의 방패 위치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퓨어 애들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려고 경찰들이 방패로 그 거기에 앉아있던 여자분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 여자분들이 앉아있는 곳에 방패로 밀고 찍고 하면서 길을 내주는 영상입니다. 1번 영상 틀어주세요. 경찰관 방패는 시민들 쪽을 향해 있습니다. 저기에 동원된 경찰 인원이 1,000명입니다. 저렇게 아무런 보고 없이 앉아만 있었던 겁니다. 2번 영상 틀어주세요. 이 영상이 며칠간 영상이거든요. 지나가는 길 만들어주려고 영상 방패로 밀치고 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많은 여자분들이 많이 밟으셨고요. 방패도 많이 치우쳐서 상처가 많이 났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3번 영상 이어서 틀어주세요. 이 영상은 퀴어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저렇게 있는 건데 진행을 못하게 막는 사람과 진행하려고 하는 퀴어 입장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4번 영상이요. 저것 때문에 차를 다 막아버렸고요. 시민이 엄청 불편했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게 레카차가 들어와서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정말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이 레카차를 빵꾸를 떼는 다음에 다시 저녁에 다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은 저녁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인천광장이 불법 집회였습니다. 근데 집시퍼 때문에 7시까지는 허가해준다고 경찰의 말을 듣고 밀고 있었는데 7시가 지나도 해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7시 반쯤 됐을 때 경찰 관계자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집시퍼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 집회를 파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얌전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들을 모시고 집회를 해산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시면 이따가 다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깃발이 나옵니다. 정의당, 녹색당, 기타 등등의 당들 그 교회의 깃발이 나오는데 그 깃발을 그대로 들고 해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산이라고 하는 거는 훌훌이 흩어져야 되는 건데 그 깃발 들고 그대로 집에 간다고 하는 거는 해산이 아니라 행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법으로 행진까지 하면서 9시가 넘은 시간에 집회를 완전히 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주도에서도 퀴어 망나니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서 방패를 들고 왔던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인식을 했는지 방패를 들고 오지 않는 대신에 엄청난 양의 경찰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 있는 의경들을 물어보니까 누구는 전라도에서 오고 누구는 경상도에서 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왔었는데 그 상황을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곳은 피어하는 망나니지 타는 곳이고 우리 앞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앉아 계시는 곳이 집회 반대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근자로 경찰이 두 개씩 싸는 겁니다. 꾸이망을 좁게 오더니 여기 피어 측에 한쪽 문을 터주고 그 사람들이 축제를 할 수 있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진 차량을 못 막게 하기 위해서 진짜 순교의 마음을 어떤 한 분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본 그 피어의 애들은 차를 위해서 미친 듯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전혀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숙제가 파악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 그림에 미국에서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반대 쪽에서. 피어인들이 없는 곳에서 아주 평화롭게 저는 구워드시면서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도 행진을 했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피어인들이 없는 곳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힘을 하나로 합쳐서 모자랄 때 그렇게 나누어져서 나는 저런 짓 안 하겠다. 저런 짓은 네가 해라. 나는 발을 이만큼만 담그고 있을 테니 나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지. 마지막에 그거를 준비하셨던 목사님들과 식사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평화롭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음 영상은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일날 있었던 인천 집회 사진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그들이 집회를 실고했던 이유가 계속 나오지만 제주도에서는 인천에서 처음 집회했을 때는 반대 집회 사람들을 뚫지 못해서 행진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경찰들의 도움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기가 올라서 집회를 다시 하는 건데 쟤네들이 집회 신고를 한 거를 제가 들어보니 인천에서 피어 축제를 한 다음에 한 명의 장애우 피어인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를 위로해주는 자리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다는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